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은 누구보다 하나님뿐 아니라 교회 형제를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본문은 먼저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출신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실하게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심지어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자처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보통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지만 본문은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8절과 10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았기에 지금 빌레몬에게 희생과 용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2절은 이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와 함께 병사된 내 집의 교회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함께 싸워야 할 영적인 전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에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공공의적인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됨의 표징입니다. 5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사랑과 믿음은 바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소문이 날수록 좋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 해도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소문이 나려면 결코 평범하게 살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신앙은 결코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내가 거하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러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있지만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였습니다. 성도에게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과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당시 문화 속에서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들은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용서하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어 한 형제 자매라는 지체를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의 모든 구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신복이란 목숨까지 충성되이 드릴 수 있는 신하를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전해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사역에 동역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의 권유로 충분히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언급한 것처럼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먼저 선자들이 섬김과 모범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 방법 또한 선하게 따라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은 용서하기 힘든 일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지 않은 일을 겪어도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의 고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고 빌레몬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법에 따라 처벌할지 사도의 권면에 따라 복음으로 용서할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감정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논리에 갇히면 우리는 결코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 한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